211번이거든요. 와, 제가 이때까지 그 뭐지 환승을 짐 찾고 계속 다시 붙이고 그거를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환승입니다. 이거 전부 다 배입니다. 와, 진짜 이분 느껴진 게 진짜. 와, 마이애미. 아니 마이애미 천장 왜 이래? 이거 풍선으로 완전 도배돼 있는데 이거. 자, 지금 저는 저번에 알래스카 크루즈에서 만난 크루즈 35번 탄 VIP 이제 한국 분이 말씀해 주신 최고의 크루즈 캐리비안 크루즈를 타러 갑니다. 지금까지 36번째시라고요? 크루즈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캐리비안. 아, 캐리비안이요? 원래 제가 셔틀을 예약해서 셔틀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셔틀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생각이고, 사실 제가 알래스카 크루즈를 너무 재밌게 즐겨가지고 이번 크루즈를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또 이번에 돈을 좀 더 냈거든요. 사실 이 캐리비안 크루즈는 시기별로 굉장히 가격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급하게 한다고 되셨고요. 알래스카 크루즈는 너무 편해가지고 방에서 막 소설 찾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빡세게 진짜 미친듯이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드는 2.5. 자, 지금 기다리면서 크루즈 안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비상신호 단음 7에 장음 1입니다 참고로 화재신호는 장음 5에요 와, 진짜 마이애미 기차, 제가 이제 미국에서 탄 기차 중에서 넘버 원이거든요.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와, 여기서 공짜 와이파이를. 마이애미 땅을 밟았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느낀 첫 감정은, 와, 여기 좀 아침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유롭다, 느긋하다, 조용하다, 막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 마이애미는 약간 캘리포니아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걸어서 20분밖에 안 걸리네요. 걸어서 가겠습니다. 와, 지금 저기 엄청나게 큰 크루즈가 보입니다. 와, 지금 세 개가 있네. 하나, 둘, 셋. 와, 미쳤다.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s the Royal Caribbean cruise? Royal Caribbean, but the okay. All way down. All way down? Terminal F. Yeah. But this is from Carnival. Carnival. Ah, Carnival. D, E and F is Carnival. D and F. You have to go A or B. A or B. Yes. Is there a shutter here? Para donde va? No, no, not here. No shutter? No, not here. Okay. No. Thank you. You have to fall over. Okay. 여기가 Terminal F고 배 길이가 300m 정도 되니까 A, B, C, D, E, F. 600. 1800, 1.8km 한 2km는 걸어가야 돼. 아, 대참산데 이거. 아니, 여기 근데 셔틀이 없다고? 사람들 근데 다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이거? 저게 내가 탈 배인가? Freedom of the Seas. 바다의 자유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름이네요. 항상 바다에서 자유를 느끼고 싶었어요. 제가 항해사로 근무하던 3년 반 동안. 로열 캐리비안은 터미널 A에 있습니다. 굉장히 끝에 있어요. 자, 입구는 이렇습니다. My check-in time is 1:30, so I have to wait. No, no. Right now? Right now? Okay, thank you. Thank you. 아, 이거 뭐야 이거? 선박 프로필러 멋있다. This way? You can go with her because I'm here. Wait, yeah. Okay. First, let me stand up on your pass. So, pass. Are you experiencing any symptoms of COVID? No. Now I'm feeling good. Very healthy. Yeah. Now, let me see your visa. Visa? Oh, visa. That one is good. Thank you. All the way down for security. 세관 끝. 어, 뭐야 이거?
비행기로 치면 1등석 사람들이 먼저 가네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데 2.5달러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셔틀을 예약하면 16달러가 된단 말이에요. 그 편도로 지금 14달러 하겠습니다. 14달러. There they will scan you on board. Make sure they don't miss any one of you. 자, 이제 갑니다. Welcome on board. Thank you. 여기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비행기 타러 가고요. 여기 이제 버스 스테이션 12부터 16까지. 저는 12. Have you been in the ship before? Oh yeah, Alaska. Yes. Alaska. Is your master station? Yeah. This you what we did alrea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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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 can go. Okay. Right over there. 1 p.m. Okay. Thank you. 타본 적 있다고 하니까 바로 패스네. 오, 와 들어왔습니다. 로열 캐리비안. 와 여기는 뭐 삐까뻔쩍하네. 빛이 나네 여기. 이렇게. 와 미쳤다 여기. 아 이거 식당이가. 와 왜 이리 럭셔리하냐 여기. 와 저거 뭐야 저거. 누구야 저거. 소크라테스인가? 그러면 1시에 방이 준비되면 지금 10시 50분인데? 와 신호등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미쳤다. 스포츠바. 여기 광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카지노 한판 하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크루즈 값 버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건 뭐지? 이 신기한 계단은 뭐야? 와, 이 거리 봐라. 와, 저거 미쳤다. 좀 기괴하긴 한데 좀 느낌 있네요. 어? 2개 40이면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공짜야 이거? Is it complimentary? No, sir. No? Charge. Charge? Yes. 아, 오케이. 아, 뭐야 여기. 돈을 내게 하네, 갑자기. 자, 술 가격 좀 봅시다. 맥주 7.49. 아, 엄청 비싸죠? 아, 여기 의자도 멋있다. 여기 폭신폭신할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5층에 뭔가 다 있고 11, 12, 13, 14가 다 있네. 와 이 토치다 근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와 여기 뷰포인트도 있어요. 어 뭐야 잠겼다. 아 뭐야 여기서 먹을 수 있네. 와 재밌겠다 이거. 잠깐만 나 타도 되는 거지 이거. 아 미끄럼틀 두 개밖에 없어. 아 여기 라이프가드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롯데워터파크에서 라이프가드로 일한 적도 있죠. 와 여기 흡연실인데요 여기? 바로 흡연실이네. 문이 약간 멕시코 음식이다 여기. 와 이 쟁반도 약간 멕시코 스타일이네.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많이 먹어야지. 아, 치킨 깨싸기야. 망고. 캐리비안, 캐리비안 파운데. 막 뭔가 굉장히 난잡해 보여요, 근데. 약간 정조림 그런 느낌이야, 정조림. 짜요. 아, 맛있네. 와 근데 여기 진짜 약간 기빨린다. 여기 조금 힘든데요 그렇죠? 수영장에서 이제 바깥을 볼 수 있는 이 바다뷰 수영장이 있네요. 와 여기는 다 라이프가 떠다 있네. 오 여기 수심 2m인데요? 아니 저거 드럼 치시는 거 저거 립드럼 아니에요 립드럼. 자 아이스크림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미 한 입 베어 먹었고요. 두 개 정도는 이제 먹어줘야 이제 크루즈에 탔다고 할 수 있죠. 원 바닐라 플리즈. 땡큐. 와 이거 뭐 폴 레저베이션 디테일. 이거 예약해야 돼요 이거. 너무하노. 랄랄랄랄라. 어! 개 뜬다. 어 완전 여기 침대인데요 침대. 아 이거 방에 안 가도 되겠는데요 이거.
아, 여기서 자면 되겠는데. 와 대박이다 진짜. 이제 보시면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보고 브레이 블라켓. 오케이. 농담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숙소 포스텔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와 여기 빵 하나도 있고. 아 근데 다 짜 보이지. 안 짠 거 먹읍시다. 안 짠 거 이건 별로 안 짜겠지. 아 근데 여기 먹을 게 대박인데요. 여기 햄버거 있어. 여기 뭐 디저트도 있고. 여기 식당 안에서 뭐 먹을 수도 없어요.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사람 진짜 많다. 지금 탄 지 2시간 다 됐는데 끼 빨리는 것 같아요. 아 빡센데 여기. 자 방에 체크인하러 가봅시다. You burn me. 제가 딱 이 심정입니다. 지금 기가 빨리고 있어. 방에 가서 좀 에너지를 채워야겠다. 나 이거 왜 이렇게 불길하게. 아니 여기는 왜 다 불러 냈을까요? 자, 아, 진짜 개쩌네 진짜. 이 소파도 있네. 제가 이 바깥에 볼 수 있는 이쪽을 선택했거든요. 이게 안쪽이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 근데 저기 앞에 방에 다 보이네. 큰일 났네 이거. 화장실인가? 이거 화장실. 뭐야 이거? 이렇게 있고 Don't rush to flush.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비상문인가? 아 여기는 이 220V 꼽을 수도 있는 데도 있고 110V 꼽을 수도 있는 데도 있네요. 자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브렉퍼스트 메뉴. 아 근데 이거를 걸어놓으면 아침을 주나봐요. 배송비가 8달러네. 선 넘네. 다른 것도 섞여있는데요. 이 뭐 먹었노 이 사람. 애플 주스랑 오렌지 주스 스크럼블. 웰던. 웰던.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오 드라이기도 있고. 오 각티슈도 있네 이거. 아 그래도 좋다. 지금 한 3주? 한 4주 동안 계속 막 8인실 호스텔 계속 있다가. 자 오늘 일정에 프리 마사지도 있습니다. 마사지 한 5분 10분 할 것 같은데. 5분 10분 나 한 10 한 3분 하지 않을까요? 와 뭐야 10층에 왔는데요. 여기 로켓이 있는데요. It's just the ones. The only concern when you're pregnant is the lower back because there's pressure. Too much? Yeah, no, it's okay. Good. Yeah, I'm sorry. If it's too much, let me know. Okay. Okay. Strong, strong. Oh, strong. One for you. Strong. Yeah, strong. Oh. Okay. Let's try. So have you done this stone before? No, never. Never. Yeah. Okay. This one is not doing like this. Okay. We're gonna apply the oil first and then we slide the stone follow the body. But this one we didn't put the oil. That's why we place. Can I try on your skin? Yeah. Is that okay? That's it. No problem. Oh, don't. Not yet. That's why I asked. That's why I asked. Like, 뜨거운데. It's too hot. Yeah. Today, if you book 75 minutes, you're gonna get 50 minute price. You came here alone? Yeah, alone. So, facial, manicure. In the gym? Yeah. My God! Oh my God. It's not like many people like they are traveling. True. Some people they came with family. Yeah. Sure. Okay, so this one, okay, if you get the first treatment, 10% off. Second treatment, 20% off. This is 내가 미쳤다고 $200 하자. Chops is really good. 저 끝에 그 서핑 같은 거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쪽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돌 진짜 뜨겁던데요, 이거. 어드벤처 로션. 뭐야, 이거? 어, 뻑이라고. 오, 이거 게임기다. 아
여기 돈을 넣어야 되네. 현금을 넣어야 되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오우씨. 뭐야? 오, 깜짝이야. 워크숍. 애들이랑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네. 6살부터 12세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여기는 좀 어린아이들이랑 와도 괜찮은 그런 곳이네요. 와, 여기는 햄버거 그런 거 파네. 와우, 미쳤다. 이거 완전 롯데리아인데요, 이거? 와, 대박이구만. 이걸 한번 타보겠습니다. I wanna do this flight. 아, 네. No camera? No camera. 와! 물이 왜 이렇게 차갑냐? It's amazing. Good. You have to do it. 아, 근데 이게, 아, 고프로를 못 찍는 게 아쉽다, 이게. 네요. 아니 저 이거 해본 적 없는데 구경꾼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 혼자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와. 와, 난생 처음 했는데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아, 여기 락클라이밍이 여기 있네요. 여긴 그냥 반대요, 바. 아, 여기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여기. 베스트 버튼으로. Is it complimentary? Discharge? Wow. 아니, 여기는 햄버거도 돈을 내야 되네. 알래스카는 피자랑 햄버거랑 다 공짜였는데. 아,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요.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뭐 쇼핑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일단 쉬자. 아니 이거 근데 아 여기 진짜 아니 저기 아니 저기 누가 누워있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연락한 건데 이거. 자, 5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피자를 먹었어요. 피자 뉴욕 피자라고 합니다. 원 페퍼로니 원 아메리카. 땡큐. 여기 또 엄청난 게 있습니다. 프리 코카콜라 이 자판기.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진짜. Yeah, you can buy. 톱이 다 돈을 내야 되나요? Unlimited thirsty consume. Fountain soda and refill. 근데 저는 컵이 있는데. 꼭 저 컵으로 해야 되나? 와, you're going to need a different cup. 와, 미쳤다. 컵을 인식을 하는데 이게. 대박이네. 와, 여기 스시 음식점도 있네요. 지금 뭐 하나? 홈쇼핑이에요. 어, 땡큐. 오, 이거 받았습니다. 와, 여기 방음 대박이에요. 와, 여기 뭐, 커플들이 만약에 거사치르면
cabin once a day. Yeah. I start at 8 until 12 o'clock. Yeah. And then I'll come back at 4 until 7 o'clock in the evening. So, for example, if I did not clean your cabin in the morning, we'll come back in the afternoon. Yeah. Okay, thank you so much. Okay. She's greeting you. Okay. 아까 먹은 멕시코 줄이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여기 교통 체증이 왜 이렇게 심하냐 진짜 와 와 와 살 것 같다 와 여기 너무 조용하다 여기가 헬기 착륙지다 좀 있으면 출항합니다 아 좋다 이게 크루즈 여행이지 이 여유 아 근데 방을 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제가 통로랑 맞닿아 있는 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게 노래 소리 같은 게 또 옆방에는 또 TV 소리 들리고 지금 줄 하나하나씩 내리고 있어요 저 이걸로 벗기는 거 처음 봐요 아니, 저 정도면 근데 손으로 벗길 수 있을 텐데 보세요 저 앞에 있는 게 헤드라인이고 중간 게 블래스트 라인 이게 스프링 라인 네, 저 앞에 있는 거는 배가 이제 뒤로 가는 걸 막아주고 이거는 배가 앞으로 가는 거 맞아 근데 씨 뭐 위에서 엄청 시끄러운데 지금 뭐 이상한 거 하나 본데요 아니 저 사람들 중에 일반인들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다들 춤이 다 잘 추지? 하시는 형님들 빡센데요. 저 거인분은 완전히 이 세계관 파괴자인데 그냥. Wearing like this. I'm not sure. Fred, do you copy? 와우. 와, 세 번 연속으로 하니까 팔이 후들후들거려. 갈게요. I wanna buy the classic soda package cup.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필수죠, 필수죠. 70? Yes. Why? For 4 days. 4 days? Yes. So I can no, no need. All right. 70? Okay, thank you. 70라고? 미친 거 아니야? 와, 저기 가둬놓은 데는 물이 왜 이렇게 깨끗하죠? 근데 여기 분들 진짜 웃긴 게. 저기 저 사람들 진짜 엄청 빡세게 일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인사하시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기 보시면 이 초록색 부위랑 이 빨간색 부위가 보이잖아요 이 부위의 뜻은 이 저 사이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 배가 우연히 이 초록색 등이고 자연이 빨간색 등이거든요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는 자연 대 자연 포트 포트를 기준으로 보통 지나가요 한국 그냥 자동차 왔다 갔다 거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빨간색 등을 본 배가 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여기는 오른쪽이 초록색이고 이 왼쪽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일본이랑 미국은 B 형식 LRI인가
B 형식을 사용해서 지금 나갈 때는 오른쪽이 이제 초록색이고 왼쪽이 빨간색인데 중국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 나갈 때 오른쪽이 빨간색이고 왼쪽이 초록색이요. 그래서 기본 나갈 때는 오른쪽이 초록색이고 왼쪽이 빨간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라마다 달라요. 그리고 저기 부표에 보면 저렇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저 번호가 헤드에도 똑같이 나와요. 넘버 4가 V라고 나올 거예요. 자, 국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밤에는 국기 내리는 게 약간 예의예요. 예의. 아, 드디어 마이애미 떠나네요. 굉장히 바쁜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할 게 너무 많아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이거는 라이프 레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에 노란 색깔 있잖아요. 노란 색깔. 저 노란 색깔이 릴리지 장치라고 하는데 수면 아래에 들어가서 일정 이상 압력이 걸리면 저기에 있는 칼날이 탁 작동을 해서 이 로프를 끊어요. 저 로프를 끊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수면 아래에서 수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열리는 순간 안에 있는 질스탱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작동을 하면서 바로 이제 구명정을 팽창시킵니다. 그 팽창하는데 한 10초도 안 걸릴걸요? 와, 이거 35인승이에요. 높이 25m, 길이 36m. 여기 안에 보시면 체크하는 거 있을걸요? 보세요, 체크하는 거 있죠? 10월까지 체크를 했네요. 이렇게 매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3월사 때는 이 소화장비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배에 소화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매주 한 두세 시간씩은 계속 돌면서 체크하고 사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일도 많은데 이제 항해가 시작하니까 재밌네요. 항해 시작하니까 바다 보는 재미가 있어요.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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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